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이 왜 어벤져스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마블에서 예전에 스파이더맨 판권을 소니에게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니에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무려 5편.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개봉하면서 스파이더맨을 다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니와 마블의 공동 제작으로, 그리고 시빌워에 등장했던 바로 그 장면. Hey everyone. 빠밤. 자, 최근 공개된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트레일러를 보면 새로운 영화의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악당으로 등장하는 벌처. 네, 벌처라는 악당은 스파이더맨 마블 코믹스에 등장했던 슈퍼빌런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기계 날개를 가진 독특하게 생긴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예고편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벌처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바로 마이클 키튼. 예전에 배트맨 역할을 했던 그런 배우죠. 과거의 배트맨이 지금의 벌처가 되어 스파이더맨을 공격한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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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피터 파커의 주변 인물. 우선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셸이라는 캐릭터. 캐스팅 정보가 공개됐을 때이 사람이 만약 메리 제인이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많았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You guys are losers. 일단 이름은 미셸로 공개되긴 했지만 어떤 캐릭터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주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피터 파커의 친구, 네즈 리드입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피터 파커의 친구로, 이 캐릭터는 알고 보면 마블 코믹스에서 홉 고블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혹시 모르죠? 홈커밍의 속편에서 이 친구가 홉 고블린으로 등장할지. 세 번째로 봐야 될 인물은 바로 토니 스타크. 시빌워에서 스파이더맨을 데리고 왔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토니 스타크는 시빌워 이후 스파이더맨에게 기술력과 슈트와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을 줍니다. 예고편에서 보면 가슴에 버튼을 누르면 옷이 벗겨지는 그런 최첨단 슈트를 만들어주기도 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스파이더맨 슈트. 트레일러 마지막에 보면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이랑 같이 슉 하고 날아간 장면이 있는데 소름. 자, 예고편 잘 보면 뭐가 보여요? 바로 이스터 에그인데요. 피터 파커의 학교에 있는 포스터에 보면 브루스 배너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벽에 있는 포스터를 보면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도 다양한 이스터 에그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던 히어로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스파이더맨이 개봉하는 그날까지. 안녕.